안녕하세요. 난초 사랑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난초가 보이시죠? 네, 단엽종입니다. 네, 단엽. 지금 나사지도 잘 먹고 올해 한쪽을 봤는데 한쪽에. 보이시죠? 구입난초거든요. 근데 올해 한쪽 봤고 작년에 한쪽 봤고 나사지를 잘 먹은 난초예요. 단엽종입니다. 올해 한쪽 이렇게 봤어요. 올해 신 한쪽. 근데 단엽은 진짜 촉이 굉장히 더뎌요. 나오는 촉이 작년에는 아주 좀 일찍 나오더니 작년 겨울에 날씨가 춥게 안 길러서 그런지 난초는 춥게 길러야 되거든 겨울에. 올해 굉장히 더뎌요. 단엽종은 더 더뎌요 난초가. 그리고 작년에 겨울에 문을 열어놔가지고, 겨울 날씨가 겨울 날씨 다워야 되는데, 뭐, 가을 날씨 같아가지고, 밤에 그냥 문을 막 열어놔가지고, 제가 냉해를 엄청 맞았어요, 난초는 춥게 길러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초가 가을 날씨 같아가, 아니죠, 난초라네. 날씨가 가을 날씨 같아가지고, 그냥 창문을 막 열어놓는 판에, 엄청 냉해를 많이 맞아가지고 냉해를 맞으면 난초가 금방 죽지도 않고 꼭 5월달이나 6월달 겨울에 냉해 맞은 게 6월달이라 이렇게 냉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꽤 많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은 어째 다행히 잘 커지네요. 단엽종입니다. 구입 난초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냉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난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난초를 한 수천 분 기르는 분들도 한 500분 정도 그렇게 전문가들도 전문 하우스 배양실에서 기르는 난초 분들도 500분에서 700분 정도 냉해를 맞아가지고 속된 말로 화병 걸렸단 말, 네, 그걸 들었거든요. 재산상으로 말하면은, 참, 몇천만 원, 몇억, 날려버린 거죠. 저는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마한 난실로 취미를 하고 있지만은, 한 7, 8분 벌써 냉해를 맞아가지고 가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꼭 좋은 것을 또 창가에 춥게 길러야 난초는 더 강하게 길러 여름을 잘 무사히 남기니까 창가에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겨울이 겨울 날씨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문을 열어놨더니 바로 냉이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제가 오늘 메시지는 난에 너무 집착하고 미쳤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재산 잃고 돈 잃고 가정 잃은 얘기를 잠깐 좀 슬픈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난처한 게 취미로 저같이 해야지 어떤 분은 남양집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집을 멀쩡한 집을 팔아요. 왜 파는지 아세요? 팔고 동양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동양 아파트로. 자, 그러면 왜 동양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요? 아침에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면은 난초는 햇빛이 오전 햇살이 쫙 들어오겠죠. 그것은 난초한테는 보약이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애라닌들이. 예, 그래가지고
멀쩡한 집을 팔고 남양집을 팔고 동쪽으로 이사가 간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무리한 투자로 막그 난실도 막, 그막 은행에서 융자해가지고 막 짓고 이렇게 하다가 참 실패 본 사람도 많습니다. 굳이 난초 한쪽에 500만 원, 600만 원 갈때 96, 7년도 중반경에 제가 굳이 난초 한쪽에 그게 이름을 대다면은 태극산, 국민난처라고 요즘 태극산이라고 했죠. 6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갔어요. 상작이 막 600만 원, 500만 원 막 샀어요. 태극산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난초 태극산이 얼마 가는지 압니까? 한쪽에 3만 원도 안 가요. 자, 세 쪽에 10만 원 팔립니까? 안 팔려요. 8만 원도 잘안 팔려요. 7만 8천 원, 8만 원. 10만 원도 안 팔리고 10만 원 미만대로 팔립니다. 그것도 세 쪽에. 자, 그러면은 난초가 6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씩 난초 한 쪽에 그렇게 갈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비쌌을까요? 공급과 수요 차원이겠죠. 공급은 없고 수요자는 많으니까 가격이 그거는 경제 원리 아닙니까? 자동으로 이게 난초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엄청 도시 농업으로 지정되면서 도시에서 저같이 아파트에서 이제 취미로 이제 한 200번 하고 이제 기르고 있는데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난초 인구가 늘어나가다 보니까 그때는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다 막 가격이 올리니까 막그 하우스가 막 생기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생산이 됐습니다, 난초가. 그러니까 수요자는 없고, 이제는 수요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난초 공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난초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어요. 지금 난개가 비상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화병 난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제가 북한산에 갔을 때 지팡이 하나 줍고 뭐 그냥 뭐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옆에 있더라고요. 딱 앉았는데 물한 모금 달라고 해도 줬거든요. 아저씨 취미가 뭐냐고 해서 나는 취미라고는 산하나 다니고 집에 그냥 취미로 아파트에서 난초 그냥 한 200번 남짓 이렇게 기르고 있다니까.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의 사연을 이제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난처에 너무, 무리한 투자, 또 집착, 이래 해가지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너무 미쳐가지고, 거기에다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돈 잃고, 가정 잃고, 재산 잃고, 돈이나 재산이나 똑같지만, 건강 잃고, 정말 이런 신세가 됐다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위로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고. 예. 좋은 산행하십시오 하고 왔는데 참 씁쓸하대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과욕입니다, 과욕. 다 남의 돈 버니까 돈 벌어보려고, 과욕. 투자. 막 사들이고, 막, 집 팔아서 사들이고, 월세. 그러니까 뭐, 가정이 깨지는 거죠. 요 근래에도 난초 뭐, 요즘 뭐, 화물 이런 거에 한돈 1,000만 원씩 사가지고, 그걸 돈 천만 원 뺍니까? 못 빼죠. 그 가격을 못 빼요. 그래서 난초는 너무 무리한 투자하지 말고 지금 업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뭐 업으로 하지도 않고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취미를 하기 때문에 뭐 업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난초 한쪽에 요즘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비싼 거는 몇백만 원도 지금 가요. 그러면 한쪽에 10만 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 한쪽 빼가 10만 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당처럼 숫자를 늘려야 돼요. 빨갱이들처럼 숫자. 자, 공산당 빨갱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바로 위에 옆에 600만 대군을 가졌고 100만 대군을 가졌죠. 그 사람들 숫자 많아요. 다그 사람들이 뭡니까? 공산당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은 숫자를 많이 늘리고 숫자가 많아요. 난초도 공산당 빨갱이처럼
일단 숫자를 늘려야 돼요. 자, 10만 원 중에 한쪽에 샀으면 그 다음에 한쪽 나와서 10만 원에 파면 그 5만 원, 3만 원도 안 사가요. 세 쪽, 자기가 10만 원 중에 샀으면 한쪽 정도 남겨놓고 몇년 있다가 예? 좀 싸게 숫자 늘려서 본전치기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계속 안 팔고 있습니다. 자기가 산 가격이 있다고. 참 멍청한 생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숫자 늘려서 팔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쪽에 10만 원, 예, 그리고 일단은 숫자를 늘려서 팔고, 그리고 한쪽은 남겨놨다가, 종잣목으로 남겨놨다가, 세월이 가면은 난초는, 그 다음에 또 한쪽 내지 두 쪽, 탄력받으면 세 쪽, 네쪽 나와요. 거기서 종잣목 하나 남겨놓고, 그럼 팔면은 한쪽에 10만 원 받을 거, 세 쪽에 10만 원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난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 90년 중반에는 종목거래 엄청 많았어요, 난초가. 포항일 때. 지금은 온데 간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등산으로 다 빠졌어요, 산으로. 등산객이 많아졌어요. 산악회가 엄청 많아졌어요. 수만 명의 산악회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난초는 너무 과욕을 부리고 무리한 투자로 돈 잃고 재산 잃고 난초의 밑이라고 이제 모든 자기가 하는 일이 밑이라고 하죠. 그거는 헛소리, 헛발차는 소리입니다. 그게 너무 밑이면은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돈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산천초목을 헤맵니다. 오늘은 난초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